네. 장애 아동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거는 우리 사회가 맡고 있는 공동 책임인 동시에 국가가 해줘야 될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1월 발표가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 아동 수가 무려 29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장애 아들 상당수가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성장기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해서 저희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 연속기획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네 번째 시간 오늘 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대해서 또 이걸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노력해 온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김동석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께서 건우 아빠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건우가 이제 올해로 이제 14살에 어린인데요. 예. 어린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 아이가 이제 2살 때 좀 네. 사고로 해서 지금 장애가 지금 있게 됐고, 예, 예. 그리고 건우라는 아이는 그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 생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아이입니다. 현재 뭐 사지 마비 상태이고, 예. 위로 직접 음식을 투여하고 있고. 말은 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어떻게 14살이면 이제 중학교 1학년 예, 그렇죠. 갈 나이가 됐는데 이제 학교를 다녀본 적은 좀 없습니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학교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예. 어떻게 치료도 치료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게 되면 생명, 신체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저희 치료를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필요한 이런 아이입니다. 네. 이런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이런 현실을 치료를 받을 곳이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고 나서 예.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어린이 예. 공공 재활병원 건립 위해서 온 가족이 지난 2013년에 마라톤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아이를 부모만의 힘으로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가 처음에 사고가 나고 장애인이 이렇게 됐을 때는 네. 치료비 걱정은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치료를 받을 곳이 좀 없다는 네. 거를 알고 나서 저희는 이제 깜짝 저도 놀랐었죠. 그래서 이 아이와 돌아다니다가 수도권을 떠돌아다니면서 소위 재활 난민으로 생활을 하면서 재활 난민으로 생활할 수밖에 예, 없다.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전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둘째 아이가 생기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는 또 이제 대책이 없어서 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 대전도 우리나라에서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는 예. 아이가 다치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어요. 예,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데가 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대기표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좀 이런 아이가 예, 예.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알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예. 사실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몇몇의 가족들하고 좀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 가족들과 함께 그 마라톤 대회에 여섯 가족이 처음 네. 여섯 가족이 마라톤 대회에 이제 정확하게 2014년도 4월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에 몇 번도 참여를 하면서 시민들이 지금 이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게 되고 네. 그래서 대전에서는 그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시민 추진 모임이 2014년도에 발족을 좀 하고 그것이 2015년도에 토닥토닥으로 사단법인으로 이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죄송합니다만 네. 그런 이제 이벤트 퍼포먼스 같은 걸 해야 언론이 관심을 갖잖아요. 예. 그럼 당시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재활병원이 많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재활병원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계속 네. 했던 것이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KBS 시청자 칼럼이라고 하는 예, 예, 부분에서도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연속으로 두 번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러면 그럼 성과가? 그러면 이제 PD님이 찾아가지 네. 않습니까? 네. 방송사에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담당자가 정부에. 없어서? 네. 저희들도 그걸 처음 알았어요. 이런 정도로 좀 열악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요 문제를 2014년, 2015년 저희가 2014년부터 하면서 2015년도에 정치인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고 2016년도에 좀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이거의 필요성들이 좀 확산되고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이런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좀 속도를 좀 내가면서 좀 제가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국내 장애아동 29만 명 이 가운데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29만 명 가운데 6.7%에 불과한 1만 9천 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93%의 이 아이들은 어디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일부는 네. 그 소위 이제 사설센터라고 예. 하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은 아니죠. 어. 병원이 없기 때문에 네. 병원이 아닌 지금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기관에서 그 재활 바우처 인정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 한 60% 이상들은 아예 이런 치료도 못 받고 있다. 이게 있는 이유가 병원이나 이런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네. 치료를 못 받고 있고 방치가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이거 어떤 결과가 왔을까 되게 무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이게 저희 2010년도에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복지부 그 국립재활원에서 그 장애인 조사망률을 네, 네. 조사를 했더니 어.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이 그 전체 인구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네. 조사망률이 높은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이대가 10대였습니다. 어. 10대 미만. 네네. 10대 미만이 그것도 어느 정도는 높냐면 37.9배가 높게 나타난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 가장 많은 나이 가장 많이 죽는 나이대가 10대 미만의 장애 아동이었던 거죠. 저희들도 알고 놀랐어요. 말하자면 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네. 치료기관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어. 결과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말 입으로 얘기할 수가 어렵지만 정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들을 정부가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긴급하게 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희들이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의료 서비스가 네. 상당히 많이 좀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대한민국에서만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장애 어린이는 장애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닙니다. 장애인 쪽으로 얘기하면 어린이 쪽이라고 얘기하고 어린이 쪽으로 하면 얘는 장애 어린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장애 어린이는. 네. 예. 어우 충격인데요. 아.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장애 어린이에 대한 문제, 개인의 문제라고 바라보지 않아요. 장애 예, 예. 어린이의 문제를. 이 아이들에 대한 것이 사회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맞춰서 치료나 교육이나 돌봄 부분들이 아주 잘 돼 있는 거죠. 네. 선진국일수록. 어.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예. 사실은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장애 네.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무슨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 뭐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것 좀 방송을 통해서 좀 보고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작동 전혀 안 되고 있었는 이벤트죠. 아 이벤트였다. 예, 그게 장애 아이들의 치료가. 네. 계속 지속적으로 예.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시기에 한번 하고 예. 그러면 만약에 쉬면 아이들이 그 상태로 놓여 있느냐 그건 아니죠. 중단이 되게 되면 후퇴하거든요. 아이 상태가. 꾸준하게 계속 치료할 수 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사회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치료 부분에서 어린이 재활 의료 체계는 없어요. 이거는 의료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이제 와서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60%는 치료를 못 받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 분들은 그냥 사설센터 같은 데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용 같은 것들은 지원이라도 좀 돼요? 아니, 전혀 되는 건 없고요. 네. 일부의 부분 산정 특례나 이런 걸 통해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설센터로 가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만 원 초반대 이렇게 한 번 치료받는데 이렇게 된다면 네. 지금 센터로 가게 되면 최소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 5배 이상의 좀 차이가 예, 예. 나게 되는 거죠. 병원 외래 치료 같은 것들도 받기가 그렇게 엄청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치료 기관이 공급하는 이런 기관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기표로 뽑잖아요. 이렇게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예, 예. 뽑는 것처럼 우리 대기 순서를 받는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치료라는 건 어느 정도가 나아졌을 때 치료가 이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네. 또 대기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또 끝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어려움 때문에 다쳤을 때 네.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조금 더 치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쾌 속도도 빠르고 네. 완치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듣는데 저 완치까지는 좀 제가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예, 예. 나아질 수 있는 삶에 예, 어떻게 보면 예.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좀 서운해했던 건 대한민국에 왜 우리 아이들한테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나아지고 예. 나아지고 안건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치료를 받는 게 어려운 거지? 예.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던지고 싶었던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에 좀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요? 대한민국은 이런 아이들을 내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가 맞는 건가요? 네. 이런 부분들을 참 사실은 던져보고 싶었어요. 송씨께서 많이 의견 주시는데 더 페이스님은 아이들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국가와 사회는 장애를 여전히 차별과 비용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병원 치료 한 번, 한 시간 받으려면 거의 하루를 다 써야 합니다. 보호자 한 명의 일상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하고요. 이렇게 장애와 재활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국가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8156님, 제가 사는 근처에 일부 기업에서 기부한 금액을 포함해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는 것 있었는데 계획 발표하고 착공까지는 정말 수년이 걸렸습니다. 병상 수도 계획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실정은 나라가 장애에 대해 손 놓은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만들어지도록 된데 다행이다 싶습니다. 라고도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아니, 그래도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이런 공약도 냈다고 하는데, 기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기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가 어린 재활병원이셨을 때 저희들이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막 이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대한민국이 국민으로 이제 이제서야 인정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예. 아 이런 정부라면 처음에 문재인 정부 기대는 이런 정부라면 정말 정말 달라지지 않겠냐 우리들의 아이들의 환경이. 네. 그래서 지금도 뭐 기대를 다 버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큰 게 사실이죠. 네. 이제 원래 약속했던 부분보다 좀 축소가 되고 또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이 예산 문제, 돈 문제로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생명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기다릴 수 없는 아이들이 기다렸는데 막상 이 상황이 닥치니까 또 돈 문제를 갖고서 아이들의 부분들이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 네.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또 돈 때문에 줄어드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참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실 우리 건우의 이름도 불렀거든요. 네네. 아 건우한테 공공 어린이 재활병을 임기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건우야 어때였어요. 아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정말 어떤가 지금 그거 봤을 때 임기가 끝났을 때 대통령님이나 같이 함께 하셨던 정부의 관계자들이 흐뭇하게 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까지 기대를 좀 놓지 않아 봅니다. 기공식은 했다면서요? 예. 언제였어요? 작년 12월에. 작년 12월이면 이제 6개월 전이네. 예. 대전에서 이제 첫 사업을 떴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경남 창원에 에서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외에 병원은 아니지만 네. 좀 센터라는 이름으로 입원 병상이 없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주와 뭐 청주, 원주, 춘천 이런 지역에 센터들이 좀 생깁니다. 아, 언제쯤 그러면 그 병원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올해 내년도 정도에 다들 이제 첫 사업을 뜨거나 이렇게 원래 계획했던 부분들이 좀 축소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작은 올해 내년 초반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합니다. 4701님께서 어린이 재단 같은 곳에 매달 후원금 전 내고 있는데 이런 재활병원 건립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인 건가요? 방송을 들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매달 뭐 재단 같은 곳을 통해서 방송 보면은 막 광고 나오고 후원금 보내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의 어떤 지원들 이런 건 좀 여쭤보시는데 그런 지원을 해서 네. 그 민간에 그 서울 상암동에 네. 그 어린이 재활병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 서울은 그 예. 그 어떻게 보면 기부로 해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좀 생겼던 부분들이고. 네. 그렇긴 한데 그 병원도 이제 운영상에 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수익이 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공공의 영역들 정부가 지자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한번 시민들이 한번 모아가 생겼는데 그 뒤에 또 이렇게 모아서 생기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 어쨌든 이제는 시민들의 이런 마음들은 계속 시민들이 가져주시되 네. 이런 마음들 한번 봤다면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본인 지자체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싶고 시민분들께서 그 마음들을 가지고서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런 상황들이 아이들이 이런 열악한 상황이 있다는 것들 좀 알려봐 주시고 좀 이렇게 이런 관심들이 시민들의 관심들이 있다는 걸 알 때 정부나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접하면 상당히 분노하시고 또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이건 지금 보니까 김동석 대표 건우 아빠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이런 것들이 바람은 좀 있지만 네. 이게 쭉 나가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때만 가다 멈춰버리고 또 다시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게 좀 반복되는 현상 같은데요. 예, 그 부분들이 저희도 안타깝고요.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법률이 그래서 필요하다. 했는데 이 다행히 작년에 좀 단독 법안은 아니지만 장애인 네. 건강권 관련한 법률에서 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좀 마련이 됐어요. 개정안이 예. 작년에 통과가 되면서 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의견 수렴들을 하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법률이든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든 이런 걸 통해서 설립과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도화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에 지금 네. 뭐 피디님께 말씀하신 아신 분의 동의를 좀 하고요. 좀 그렇게 이게 제도화돼서 네. 어떻게 그때그때 상황들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되고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 꼭 뭐 이런 얘기가 없어도 좀 아이들이 치료와 또 받을 치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걸 결부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 문제, 돌봄 문제, 네. 가정의 이제 생활 문제라든가 이런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재활병원을 최소 5개 권역에 반드시 만들겠다는 게 이제 공약이었고, 근데 이게 앞서서 뭐 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었고, 또 재활병원을 재활센터로 이제 규모가 축소됐다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재활병원과 센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번 병상이 있냐 없냐는 차이입니다. 입원 병상이 있냐 없냐. 예, 우리가 의료법상으로 그 병원이라 이름을 쓰려면 입원 병상 30개 이상이 예. 돼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센터는 이 권역센터거든요. 예. 하나의 권역. 예를 들면 전북 권역인데 전북 네. 권역 전체를 책임지는데 센터 입원 병상이 없는 말하자면 축소시킨 거죠. 입원 병상 30개 자체를 네, 네. 이렇게 요 부분들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 센터는 외래만 운영할 거 아니에요? 외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전주에 생기는데 예. 전주 외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원을 해야지만 차라리 그렇죠.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예. 한번 가서 집중 치료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센터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으로 돼야지 된다. 예, 예. 그 지역 어떻게 보면 그 권역에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그 접근을 그렇지 않으면 입원을 하려면 또 수도권이나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문제를 좀 이런 재활 난민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이 병원으로서의 이런 역할을 하는 네. 것이 필요한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재활 난민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좀 아프게 다가오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그야말로 공공이 필요한 방점인 것 같은데 예. 좀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세요? 어린이 재활병원 병원 하나 짓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네.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없었던 그 어린이 재활 치료 어떤 체계를 네네. 어떤 식으로 치료 체계를 좀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 병원은 아이들의 치료와 더불어서 꼭 받아야 될 필요한 이 교육, 돌봄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정말 장애 아이를 중심에 놓은 그런 병원 통합적 시스템을 갖추는 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최소한의 어떤 신체 유지, 건강, 예. 그리고 세상을 배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가 보장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이기 때문에 어린이기 때문에 진짜 예. 교육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체계가 돼야지만 이게 완성되는 것이지 하나는 이쪽 가서 얘기해 주고 이건 우리 영역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연속기획 중증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많이 나아지고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머무르는 것은 저도 좀 놀랐고요. 끝으로 좀 청취자분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청취자분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장애 어린이 가족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힘내라는 얘기가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네. 우리 아이들 우리가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닥토닥 이 중증장애 아동들 위한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동석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본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